지금도 팬케이크 냄새를 맡으면 그리운 생각이 든답니다. 마음이 아플 만큼. 어떻게 만드셨습니까? 그 팬케이크. 밀가루를 반죽해서 밀가루 한 컵, 달걀 한 개, 베이킹 파우더 한 티스푼. 그릇에 달걀을 잘 풀어놓고 그만. 어머니, 마치 요리책을 읽는 것 같은데요? 도대체 이딴 걸로 뭐 실망하겠다는 거야? 아니요, 증명할 수 있습니다. 방금 전 당신은 윤수근의 어머니가 맞다는 걸 증명하셨습니다. 아드님을 돌려드리겠습니다. 들었냐? 연수 풀어준대. 놈이 약속은 지키고 있어. 그러니까 좀만 참아. 어떻게 알았어요? 엄마가 아니었다는 거. 팬케이크 만들어주고 구석괴물 이야기해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. 방금 전에? 나는 왜 그게 엄마라고 생각했을까요? 선이 이모를, 하필 날 납치한 여자를. 왜 그런 걸까요? 기억이란 건 가끔 제멋대로고 어떤 진실은 사람을 망가뜨려. 그래도 진실 알고 싶어? 근데 보답이 결국 이거야? 쏘고 싶은 사, 나 여기서 이겨!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? 가장 뒤쪽 건물 2층 방송실이야! 여기야! 여기가 심장이야! 여기 쏘는 게!
안 돼! 김유한 씨, 진정하세요. 실수입니다. 단순한 실수예요. 실수? 나도 실수해볼까? 우리도 실수로 총을 쏠 수 있다는! 미안합니다. 정말 미안합니다. 진정하세요, 김유한 씨. 김유한 씨. 김유한 씨! 대답하세요, 김유한 씨! 분명히 해둡시다. 당신들은 얼마든지 나를 쏠 수 있습니다. 그건 나와 내 동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윤영섭입니다. 네 명은 확인이 됐는데 다른 애들은 어딨지? 오정애가 지키고 있나? 나는 양호실에 있었기 때문에. 김유한하고 상담을 했다는데 무슨 얘기를 했나? 그만해요. 이 아이는 지금 막 푸지 않았어요. 불안한 상태라는 거 몰라요? 하지만 아내는 아직 아이들이... 잠깐. 예. 여보세요? 아, 예. 뭐 하는 거예요? 누나!